주요 단신입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6년이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 4일 시리아에서 일어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 27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피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전쟁 당사자들이 이 비극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YMCA 회원들이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탄핵정국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이 기독교 가치를 한국 정치 상황에 대입해 설명한 정책 자료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발간했습니다.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 생태환경으로 분야를 나누고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대선행동은 기독인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돕는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부활절을 맞아 16일 오전 11시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생명보듬 걷기 대회는 서울 성북구 맑음샘 강천교회를 시작으로 장이와 월곡동 일대를 돌며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